박사님의 정책 제안에 공통점, 차별화되는 점, 그리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사실은 저는 오늘 토론회가 있는데 6.19 발표가 탁 터져서 어쩌나 이 토론회가 참신한 내용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고 원고를 봤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시 굉장히 깊이 있고 방대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참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귀한 발표, 김병희 박사님, 전 강남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비혼 출산 대책, 아까 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정책에서는 이거를 깊이 고려하지 못했다 하는데 파격적인 혁신적인 저출생, 저출산 대책이 아니고는 효과가 없더라라고 하는 세계 보고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주 혁신적으로 비혼 출산 대책을 주요 주제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원래 15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10분으로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셨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김일병이라고 합니다. 끝자리가 그래서 여기 장군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주 짝대기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 이름을 좀 기억하시라고 김병인데 일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용민 이제 차관님이나 우리 정택한 총장님께서는 저희 재정경제원에 다 상사분들입니다. 저는 한참 밑에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비혼 출산이다.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애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먹혀들어갈까? 어때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우리 자녀가 과연 그랬을 때 얼마나 용이한 건가? 우리 문학작품에 봐도 얼마나 다 숱한 순환을 당했잖아요. 너 안 봐.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거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대는 변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게 복지든 뭐든 법률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법률원 중심으로 다 노출되는 법원에 다 이렇게 법률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제 동거에 의해서 난 애들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비혼출산율이 2.5고 0.84였습니다. 2020년에 OECD에 비해서 훨씬 맞죠. OECD는 41.9, 비혼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은 1.56입니다. 우리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포섭을 해서 축소해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오늘의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789년에 웰러스가 인구론을 씁니다. 그때 식량과 인구하고 언밸런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서 처방이 그 당시에 어떻게 나왔냐면 제발 금욕 좀 해라 금욕 그리고 결혼 좀 늦게 해라 마누라 이 두 가지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네? 근데 어때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뭐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제일 앞에 조금만에서 안 보이는데 칠레 있지 않습니까? 칠레가 본래 비혼 출산율이 75.1%예요. 어마어마하죠. 1위지는 나와요. 근데 합계 출산율은 그렇게 1.56인가 53인가 그쯤 됩니다. 최고로 높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나오고 그다음 멕시코가 나오고 멕시코가 높아요. 멕시코가 한 70%가 넘는데 비혼 출산율이. 근데 합계 출산율이 1.91명이 나옵니다. 멕시코가. 이 조그마한 얘기.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나오잖아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형편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쪼그란 나라. G7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를 엿보겠습니다. 그래도 비혼 출산율이 프랑스가 62.2%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계 출산율이 1.79%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유의미한 상방관계가 있다. 이렇게 출산율하고 비혼 출산율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은 상당히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혼 출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냐? 옛날에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보시면 비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63%나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성들 보세요. 70.38%예요. 그리고 젊은 가임 여성 될 수 있는 25부터 29세는 19.8%가 괜찮다고 해요. 아니 대발 좀 살아보고 여성 입장에서는 저 남자는 너 성격 괜찮은가 좀 보고 어떤 게 좀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 좀 보고 결혼하.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세상살이가. 네. 그렇게 젊은이들은 사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법은 어떠냐? 가족법. 우리 헌법 36조라고 보면 개인의 전원과 양성평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이 혼인 당사자 간의 가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을 하는데 부부 재산제도. 이게 이제 부부 별산제도라든가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상속제도도 보면 어때요? 유언을 하지 않으면 법정 상속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어떻든 간에 유언이라든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을 해요. 최근에 이제 또, 유류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혼, 우리나라 사실혼이 있죠. 사실혼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죠. 이렇게. 그리고 혼외자로 취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워낙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양한 가족 형태, 그거를 좀 넣어라. 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폐기가 됩니다. 방역부다고. 그랬는데 2023년도에 처음으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가 됩니다. 통과는 안 됐죠. 그래가지고 그 중요한 내용이 보면 소득세, 사회보험, 주택 분양에서 배우자하고 똑같이 배우를 해주겠다. 그게 핵심이죠. 그리고 보면 중대병이 걸렸을 때 함께 할 수 있다.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죠. 수술해야 될까요? 말까요? 다 각서 쓰잖아요. 거기 가서 어르신들 보면. 근데 어때요?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요국 보면 특히 이제 프랑스가 아까 우리 김영민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동거를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쉽게 얘기하면 법률원이 있고 그 다음에 팩스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있고 시민연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동거하게 됐어요. 이 3단계로 보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시민연대회가 그러니까 제일 많고 아까 62.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률은 그 다음에 그냥 선거 갈수록 혜택이 낮습니다. 혜택이. 그러나 팩스는 상당히 혜택이 거의 결혼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시청 관청 옛날에는 지방법원에다가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관청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하도록 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실상 공동생활, 동거에 대해서 법률상 지위를 보장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시민연대회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립 요건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서로 공동생활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형식적으로 보면 아니 팩스 관계가 맺어졌어. 근데 또 하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요.
그리고 직계 인척당 3천 이내의 방계 결정까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쭉 여기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세제 사회 보장된 그 밖의 권리 이것들이 다 혜택 줍니다.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소득 신고라든가 세금 납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과 달리 파트너에 대해서 유족연금 수령은 안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차별화가 법률이라고. 그러나 이제 기타 출산 참여권이라든가 임차권, 자기가 둘이 같이 산다 임차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은 우선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파트너와 상시적으로 동거를 해라. 그 다음 커플 관계해야 된다. 그 다음 파트너와 생계를 같이 해라. 그런 요건이 갖춰지면 프랑스처럼 이렇게 신고해서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법에서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재산관계에 보면 한번 보면 이제 우리 보면 공동 동거재산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마음대로 못 삽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거재산에 대해서는 동거인 일방에 의한 재산의 처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동거인에게는 유언으로 정하지 않으나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동거인 간의 권리, 의무, 이렇게 상호 간의 부양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육아휴직법 개정으로 동거인도 육아 휴직 급여 수급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사점,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길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제 다양한 이렇게 가족 가족 공동체가 생기는 그것을 내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델을 프랑스로 할 것이냐 스웨덴으로 할 것이냐 또 이제 네덜란드는 파트너십 제도라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금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점 아까 보면 비혼출산율이 우리는 2.5인데 거의 2.4예요. 근데 거기는 학대 출산율이 1.33이나 돼요. 일본은.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법화에 대한 견해다. 긍정론이다. 보면 한번 보시면 밑에 그 생활 마련 동반자 팩스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지면 1인 가구 비율을 감소시켜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택수요 같은 거 예산 절감 가능하겠죠. 또 고독이라는 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게 아까도 보면 고독이라는 게 천만 중에서 아까 보면 그 200만이면 독거노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그래서 이러한 또 그리고 가족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출생인 제거 몇 분 남았죠? 네, 이제 좀 마무리 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긍정론 했고요. 긍정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혼인은 1년 1년다 이렇게 결합이라고 남아있어요. 네, 헌법 36조도 그렇고요.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출산 통보제 예를 들어서 애를 이제 저 젊은 애들이 예를 낳다 그러면 자칫하면 유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통보제 제도가 도입됐고 그 다음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기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분들을 또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출산 제도 그런 제도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지원 제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그 다음에 뭐 출산 통보 제도 기술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출산 제도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예 생겨가지고 어떻게 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어떤 빡친다 그냥 넣어놓고 가버리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고 보호 출산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제도 지금 현행 구조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는가 한번 봅시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보면 사실 보면 이 다른 나라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동성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아직 예, 지금 이제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성 커플에 대해서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예? 그리고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결혼은 일남일녀 결합이라고 했거든. 예? 남자 두 명이 결합 아니고 여성 두 명이 결합이 아니고 일남일녀 결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헌법재판소도 통과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도 언뜻 들어요. 이제 한 15분이 됐기 때문에 네, 짧게. 네, 짧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 형태는 등록, 프랑스, 사실상 공도, 스웨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실은데도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구체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그래요. 사회보험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똑같이 줄 것이냐, 세금 신고하는데 똑같이 해줄 것이냐, 그런 상속 공제 받을 때 똑같이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을 아까 말씀한 대로 이성과 비혼 출산의 법과 제도를 이렇게 프랑스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또 법률 관계를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 좀 해주자. 참 안 됐잖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호 출산제도 특히 이제 그 미혼부 아버지, 예? 아버지도 이렇게 예. 만약 유전자 검사도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남편, 자기가 내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면 자기도 신고할 수 있어. 요새는 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법에. 네, 가족관계 성립. 그래서 요건 이제 헌법 플라트 판결을 받아가지고 요걸 고쳐야 됩니다. 2025년 12월, 3월, 고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보시면 한 천, 예로 5년 동안 1,436명이 갔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아, 국내에서 받아들여야죠. 이거. 예? 그러기 위해서 어땠으면 뭐, 이방기관을 통해서 희망자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양자를 부양하기 충분한 재산이 있다고 되게 엄격해. 그걸 좀 안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좀 좋은 눈으로 봐주세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그걸 이해해주자.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여기에 보호정도 신설하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원래 계획한 시간만 거의 쓰셨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제자분 세 분과 토론자분 네 분 단상 위로 올라가서 우리 플로어와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장소 사용이 5시까지인데 제가 5시까지 칼같이 끝내는 사람인데 오늘은 특별히 15분만 더 하겠습니다.